연승을 이어갈 때와 지금 비교해서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걸로 뭐 상상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 우승하겠습니다. 그럼도 이제 관록이 있다 보니까 둘이의 끝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냥 우승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반기 최고의 한라말을 가리는 경주. KCTV의 대상 경주 올해로 15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경주는 1800m 최장거리로 승부를 겨루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출전하는 10마리 말들의 조교사 그리고 기수분들 모시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CTV의 대상 경주 미디어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신촌길 마필의 김경훈 기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뛰고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뭐 한라마 최고 검사도 있었고 연승을 이어갈 때와 지금 비교해서 컨디션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한라마 최고 검사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좀 최고 검사 이후에 한번 이제 경주를 뛰려고 했는데 중간에 좀 마필이 그 급격하게 최근 성적이 좋고 중간에 이제 급성 장염으로도 좀 성적이 저조한 적도 있었고 최근엔 또 이제 후구가 좀 마비돼가지고 경주를 출주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2주 이상을 이제 조교사님하고 이제 조교를 하면서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컨디션은 이제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 또 마필이 대상 경주가 처음이고 1800m도 처음 뛰는 거잖아요. 1등급 이제 강한 상대와 견주는 자리인데 경쟁력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뭐 사실 이 마필이 나이도 어리고 이제 장거리 경주 경험이 이게 다른 마필에 비하면 좀 이제 적기는 하지만 뭐 1800m도 처음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능력이 좀 출중한 마필이고 뭐 거기에 대비해서 뭐 훈련을 이제 길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조교사님이 판단해 이제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일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정해질 걸로 생각됩니다. 네, 신촌길이 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우승에 대한 각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 또한 그렇고 항상 경주에 어떤 마필을 타든 간에 있어서 모든 목표가 아마 우승일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날에 이제 뭐 마필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다른 마필의 경주에게 변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판단하고 임기응변을 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훈 기수님 만나봤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네, 이어서 이번 게이트의 절대 패왕 김준호 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호 기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절대 패왕에 계속해서 꾸준히 기승을 해오셨는데 김준호 기수 1등급 승급 이후에 이 마필 대체적으로 안정된 기량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1등급 적응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예, 2등급에서 상승을 해오면서 1등급 올라와서 생각보다 적응을 잘 해줬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KCTV의 대상 경주를 준비하면서는 조금 길고 강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의 성과는 좀 있었나요? 조교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켜보고 이제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컨디션은 잘 받쳐지고 있고 우선 경주 당일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2등급 경주에서는 절대패왕이 좀 선행에 가까운 습성을 고집했었다면 1등급 경주 올라와서는 약간 선입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대상 경주에서는 어떤 작전을 또 조교사님과 얘기하고 계신가요? 이 마필이 2등급에서는 선행으로 좀 갔을 때 좋은 성적이 났어요. 근데 1등급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레이스도 세지고 조금 흐름도 빨라지다 보니까 선행보다는 좀 선입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렇게 타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대상 경주 임하는 김준호 교수의 각오 한번 듣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자, 다음은 바람기억 마필의 이태용 조교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등급 때는 높은 부담 중량 한 60kg 정도 달고 뛰다가 지금은 한 7에서 10kg 정도 줄었거든요. 이렇게 좀 부담 중량을 바꾸고 나서 1등급 승급 이후에 생각했던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들고요. 3세 이제 앞말이고 어린 말이라서 그거는 이제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상 경주 통해서 어떤 부분의 뭐 발전이나 아니면 성장 효과 이런 거 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상 경주가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00이었는데 1800으로 최장거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경이 추임 말아서 좀 더 뭐 요런 경주에 적합하긴 한데 1800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좀 더 지구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조교를 하고 있는데 지구력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교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력 보전을 위해서 훈련을 또 많이 해주셨고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어린 말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더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KCTV 대상에서도 한번 멋있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기억의 이태용 조교사님 만나봤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어서 4번 햇살처럼의 문현진 기수입니다. 문현진 기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KCTV의 대상 경주 준비하면서 햇살처럼 훈련 강도를 평소보다 좀 높인 것 같은데 어떤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성과는 좀 보이는 편인가요? 훈련 초기 때는 이전에 마지막 경주 뛰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판단도 들었고 훈련 초기 때는 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훈련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뭐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좀 더 컨디션 조절 더 잘해서 마지막에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대상 경주 관심 마필 중에 단연 한 말입니다. 이번 경주 좀 부담 중량 60kg으로 직전 경주보다 많이 낮아졌는데 이 부분이 경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한라마이고 최장거리 뛰게 됐고 이전보다는 조금 가벼운 중량으로 뛰어서 마음은 좀 가볍게 이제 탈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장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다른 마필보다도 중량을 많이 달았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뭐 이제 그날의 컨디션이나 경주 뭐 전개에 따라서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필과는 뭐 여러 특별 경주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문현진 기수가 좋은 호흡을 맞추고 계신데요. 이번 KCTV배의 전개 전략 어떤 걸 기대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렇게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항상 정하고 그렇게 타진 않는데 전개는 경주에 따라서 제가 조금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타는 편이고 조기사님도 그렇게 타길 원하시고 뭐 이번에도 좋은 흐름대로 따라가 준다면 뭐 우승도 할 수 있을 만큼 네 좋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기대하고 계시군요. 네네. 우승을 노리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승하기 때문에 저도 또한 네 또 한번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쟁쟁한 마필들의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좋은 답변해 주신 우리 문현진 기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네, 이어서 강력 추천의 김길홍 조교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름만 봐서는 저도 다른 사람한테 좀 추천하고 싶기는 한데 최근에는 뭐 휴양을 조금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뭐 적응 전 결과가 있었는데 나쁘지도 않았고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그 휴양하게 된 이유가 그 발굽 질환이 발생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휴양을 했었고요. 최근에 와서 한번 경주를 뛰었는데 그 발굽 질환이 아직까지는 좀 안 좋은 상태라서 그 휴식 기간을 한 6, 7주 정도 두었는데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최상위 컨디션. 근데 사실 뭐 다른 상대들에 비해서는 체형이 약간 얇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 경기 결과 최근에 좀 기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강력 추천이란 말이 지금 6살 된 앞말인데요. 채식 상태가 좀 불량하고 그 앞말이다 보니까 좀 경주 기록이 좀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부담 중량도 많이 높았고 그래서 경주 기록이 좀 기복이 심했는데 아마 이번 조교를 통해서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때 조금 이런 부분 보완이 있었겠군요. 예, 강한 조교보다는 좀 이 습성이 선행 습성이 강한 마필이다 보니까 그 지구력 보강을 해서 좀 조교 강한 조교보다는 좀 긴 조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강력 추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6번 게이트의 이쁜이 고성동 조교사 만나보겠습니다. 조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쁜이 참 쟁쟁한 말인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는데 걱정 얼굴에 좀 근심이 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안상으로 진료를 쭉 받아왔는데 그 이후에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이쁜이가 출전 횟수도 좀 적은 편인데 현재 이쁜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예, 지금 그 이쁜이가 한 3개월 전에 그 시술을 좀 해가지고 컨디션은 지금 정상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뭐 좀 치료를 좀 하고 이제 나서부터는 조금 말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 마필 상태는 한 7, 80% 좀 끌어올린 것 같고 뭐 지금 사양 관리나 그런 걸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좀 사양 관리도 잘 먹나요? 체력 상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 체력 상태가 약간 안 좋은 말이다 보니까 이제 사양 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말이 그 뛰기 때문에요. 그 지금 전에 요 전에 한번 뛴 경주에서 한 10kg 정도 마이너스 돼갖고 그 제가 최 하위 있었는데 지금 말이 좀 약간의 좀 사양 관리가 좀 되니까 조금 컨디션이 좀 끌어올라진 것 같습니다. 100%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 상태군요. 맞죠? 예예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쁜이가 후미에서 좀 올라오는 추입을 많이 하는데 좀 타이밍이 늦는다고 해야 될까요? 좀 늦은 추입으로 인해서 아쉬움도 좀 있는 편입니다. 이번 대상 경주에서 어떤 전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는 저 1600이었는데 이번에 1800이다 보니까요. 워낙 그 저 추입마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차피 작전은 이제 중위권 따라가서 이제 후미에 힘을 쓰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필 상태도 뭐 정상은 아니지만 많이 끌어올라졌으니까 기사하고 잘 작전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수환 기수는 이쁜이랑도 호흡을 많이 맞춰봤으니까 믿고 또 태우신 거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쁜이도 좋은 성적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아의 댄서 마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등급 이후에 대체적으로 좀 안정된 전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를 지켜보니까 후반에 힘이 조금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제가 기성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고 이제 조교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아직 어린 말이다 보니까 이제 그 1등급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재훈 기수가 이 광아의 댄서 말이랑 처음 타보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뭐 1800m 경기가 마필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 말이다 보니까 이제 조교사님하고 의견을 나눈 게 추입으로 전결을 하기로 이렇게 했고 힘 한 배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힘 쓰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힘을 좀 쓸 수 있게 초반에 좀 힘을 아끼다가 추입으로 나중에 치고 나가겠다라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만한 각오를 여쭤본다면요? 그냥 우승하겠습니다. 대단한 박수 한번 주시죠. 대단하십니다. 다들 우승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뿜뿜 뿜어주시고 계신데 점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미디어데이 계속해서 8번 송학찬과 김대현 기수 만나보겠습니다. 김대현 기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학찬과는 사실 2017년, 2018년 제주 도지사배 오픈을 두 번이나 그러니까 2연패를 한 마필입니다. 두 경주 다 1800m였고요.
네, 이번에도 동거리입니다. KCTV 네. 대장경주도 1800m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도의 경쟁력을 기대해도 될지 궁금한데요. 아, 이 말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기승하지만 다른 말에 비해서 장거리 경주가 적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처음 기승하시는 건데 조 교사님과는 좀 많이 상의를 해보셨나요? 어떤가요? 당일날 뭐 마필 상태나 날씨 상태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 교사님과 의논하여 작전을 짤 계획입니다. 네. 이 말이 휴양 이후에 조금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또 준비 기간도 좀 짧은 상태에서 이번 대상 경주 치르게 되는데 예.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에 조교를 해보셨죠? 예, 예. 네. 지금 말의 현재 컨디션이나 상태는 어떤 편인가요? 양호한 편이고요. 이전에 휴양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강조교는 많이 시키지 못했고요. 지구력 훈련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확창가라는 이 말에 기승하면서 이번 대상경주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상경주에서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승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우승 각오 말씀하시는데 우승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꼭 우승하겠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부담되는 말이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말에 맞게 기승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확창가의 김도현 교수였습니다. 네, 소확창가에 이어서 견인 불발 만나보겠습니다. 전현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달 정도 휴양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대상 경주 준비 기간도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적응 없이 큰 경주를 이제 뛰게 되는 거잖아요. 외부 휴양에서 뭐 수영 훈련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 마필이 휴양을 가게 된 목적이 일단 뭐 그동안 높은 부담 중량으로 이제 선행을 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운동 기준으로 어깨 질환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컨디션 회복이나 일단 회복에 중점을 두고 휴양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기수님은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예. 기수님은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아, 저는 아직 얼마 전에 한라마 통틀어서 참 이 견인 불발이 어떻게 보면 스타 마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장 스피드가 빠른 대표 선행마인데 또 거리가 1800m다 보니까 적응 부분에서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이제 경주 감각이 제일 문제라고 이제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이게 또 1600이었으면은 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할 수도 있겠는데 1800으로 이제 200m가 또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행마한테는 거리가 느는 게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번 대회에 임하시는 각오를 드릴 수 있다면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마필도 이제 올해 뛰었고 경주를 이제 관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좀 대상 경주 우승한 게 작년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는 어떻게 한번 또 견인분발로 우승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또 좋은 기억으로 네, 좋은 경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꼭 재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견인불발 만나봤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10번 두루의 박성광 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광 기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게이트 번호는 마음에 드십니까? 뭐 게이트 번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 자신감이 있으시군요. 두루 지금 훈련 상태를 보면은 좀 속보 위주로 가볍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번 대상 경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단 관리사가 폐활량 위주로 지구력 조교를 실시했고 인터벌 조교를 병행하면서 마필 스피드라든지 마필 컨디션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끌어올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의 컨디션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직접 손을 대보진 않아서 마필의 컨디션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수치를 매기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제가 옆에서 관찰한 결과로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특별 경주에서는 정말 좋은 성적 많이 내는데 유독 대상 경주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우승을 못하는 안타까운 말이에요.
이번 캐시티비베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입니까? 지난번 작년 인터뷰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둘의 끝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년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확신에 찬 말머리로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1800m 장거리고 작전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작전이라 하면 언제나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일 주로 컨디션이나 그리고 타 기수들의 작전에 맞춰서 조교사님과 잘 합의를 해서 마필의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겨보도록 할 것이고 이 말이 무관의 제왕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끝을 제가 KCTV 대상 경주로 한번 끊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박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명의 조교사분들과 기수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KCTV 대상 경주는 22일 오경주로 치러집니다. 네, 과연 상반기 최고의 한라마 자리는 어떤 마필에게 또 어떤 조교사, 기수가 그 영예를 가지게 될지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CTV의 미디어 데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